일단 제그 아까 뭐 야나기 문에요 씨 얘기했더니 저 이사장님께서 그 워낙 좋아하신다고 저 야나기 문에요 씨에 대해서 글쓴 것도 있고 한데 이번에 그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예가 왜 중요하냐? 그것도 하나의 문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지 글씨가 예쁘지만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때아좀센 글씨로 쓰자. 그게 어디에 쓴 거냐? 돌에 쓴 글이다 이거예요. 종이에 쓴 글은 300년 이상 못 가니까 몇번 옮겨 썼다. 그래서 진품도 의심스럽고 이제 왕이지. 하다못해 안진경체만 하더라도 안진경만 해도 무인 아닙니까? 그래서 살쪘잖아요. 이렇게 퉁퉁하잖아요. 그만 해도 뭐 힘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글보다는 안진경 뭐 훌륭하지만 예, 오히려 왕이지 글보다는 그러니까 이름도 없지만 부기체 이쪽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서 그때 시절의 글씨를 쓰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천 선생 글씨가 부기체예요. 그 당시에 그거 안 썼거든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글씨, 그러니까 각진 글씨예요. 왕이지 글씨는 부들부들하잖아요. 이렇게 원필이죠. 근데 그 중학교 5학년 때 글씨가 왜 그런지 몰라도 부기체더라고요. 각이 졌어요. 중국 가보면 요즘 다 중화인민공화국 글씨는 다 부기체예요. 그게 글씨가 이게 각져 있어요. 각필이 많아요. 근데 우리만 하더라도 그런 글씨 안 쓰고 저도 기억나지만 비원 앞에 옛날 비원이라고 그랬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비원. 창덕궁이라고 해야지.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예. 창덕궁 앞에 동방연서에서 쓰는 글씨도 대부분 왕이지 아니면 안진경이었지. 이렇게 예, 돌에 쓴 글씨, 그러니까 한나라 때 글씨를 거의 안 썼었어요. 그런데 저 성천 선생이 벌써 한나라 때 글씨체를 쓰시더라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글씨를 봐야지 내용이 나오는데. 예. 자,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진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진화라는 거가 뭔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화 글자 자체가 아무리 차이나의 음역이라고 하지만, 이게 갈라지고, 뭐 이런 뜻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이란 말을 피하려고 했던 건 이해를 해요. 왜? 중이라는 건 가운데인데 내가 중이 되는데 왜 네가 중이 되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란 말을 피하고, 진화라는 말을 썼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근데 왜 진화라는 나쁜 말로 썼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중립적으로 번역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현대 일본에서는 다 중국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동양이란 말잘안 써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괜히 뭐 중국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일본 사람들 일본 철학, 중국 철학 확실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정말 한국 철학, 중국 철학 제대로 나누고 있는지 이것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에요. 동양과 서양을 나눠서 동양 정부 했다고 해서 좀 자부심을 갖지만 동양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에 머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저걸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저 라틴어도 그렇고 이제 불어권에서도 그렇고 이제 진호 할때 이게 씨인이 바로 친의 발음이에요. 진나라. 예, 다 진나라입니다. 그 친하도 그렇고 저 진하도 그렇고 다 진이 그 20년밖에 15년 좀 고거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통일 국가의 처음이니까 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웃기게도 일본을 얘기하는 자폐는 중국어 발음입니다. 이게 요즘 현대 백화에서는 르르 이게 그러니까 혀를 마는 소리래. 르번인데 이게 많이 말면 르가 이게 지 발음 지읒 발음이 나지 않습니까? 르번 해가지고 이 자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폐이라 부르는 거 싫어하지. 왜 내가 중국 발음으로 불려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요즘 이게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의 니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중국 발음 싫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런 식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개. 우리는 이렇게 동도서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여기도 동양이란 말이 나오죠. 동양의 도, 서양의 이제 기물, 여기서 이제 기계든 이제 과학기술이든 이런 거고, 이건 정신이란 거죠. 원리란 뜻이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화혼, 양재라는 말로 썼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뭐 야마토 정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화혼이라고 쓰고,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좌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니들 얘기하는 좌파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천황 반대하면, 텐노 반대하면 좌파다 이거예요. 우리 같은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뭐, 막스, 이렇게 아니고, 천황 반대하는 놈들은 다 좌파다. 그렇게 설명을 쉽게 해주더라고. 일본 사람들, 일본 교수의 그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줄곧 중국이란 말, 자기 가운데란 말 쓰고 싶어 합니다. 중국이 아주 중심이 되고 서양은 그냥 용도나 되자 이렇게. 그래서 중체소형을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 학자들은 차라리 정신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체중용을 중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큰 소리를 안 내고 공산당에서 싫어해요. 이거 주장한 사람 엄청 싫어하더라고. 요즘 중국은 이제 공자 높이기, 막스가 힘을 잃어가지고 이제 공자 높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는 CCP, Chinese Communist Party가 요즘은 똑같이 CCP, Chinese Confucian Party가 됐다. 이런 농담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중국 불교, 인도 불교랑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인도 불교 사라졌죠. 근데 저도 불교 책 하나 썼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착각하는 게 인도 철학하면 불교 철학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석가모니가 인도 브라만교 신어서 새로 만든 게 불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한 8,900년 지나서 그냥 천년 봅시다. 천년 지나서 다시 브라만교로 돌아간 게 현재 인도 아닙니까? 근데 그걸 헷갈려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제 책 윤회와 반윤회에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럴까? 왜 부처님께서 싫어한 자꾸 윤회 사상으로 돌아가느냐? 윤회 사상이 불화변교의 어떤 핵심이었는데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선종 같은 게 얼마나 잘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 새롭다고 해야 되겠죠. 잘 이제 정립이 됐으니까. 그건 이제 경전을 버리고 네 마음으로 돌아가라.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마음으로 돌아가라. 경전보다는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쪽이 바로 선종 아닙니까?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선종이 서구에 소개됐을 때 초창기에는 일본식으로 젠이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다 중국 발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찬으로. 예. 그리고 한국 불교도 워낙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이 남아있잖아요. 중국 공산화되면서 뭐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본 선종 너무나도 기복적이죠. 한국 선종은 아주 아직도 날카롭지. 아직 그야말로 기계가 높죠. 특히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해명이라고 UCLA 교수가 있어요. 그 로버트 버즈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이 사람이 송광사에서 출가를 해요. 5년 동안. 그래서 그 스님들이랑 놀다가 이제 미국 가서 저 버클리에서 학위를 받고 UCLA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저기 글쎄 중학교 때 건너간 사람은 교포인가요? 한국 사람인가? 교포랑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 UCLA에서 한국 불교 계속 가르치고 있다가 어디나 그렇지만 철학 쪽에 돈 안 되니까 최근 들어서
자기 돈 한 40억, 45억 정도 투자해서 진을 기근광자를 만들었어요. 제발 끊어지지 않게 이 돈 갖고 교수들 월급 주라고.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도. 예. 그러니까 송강사에서 한 5년 있다가. 예, 그분 때문에 어쨌든 요즘은 또 선 할 때 S-O-N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오자 위에 이렇게 꺽쇠 넣기도 해서. 선. 왜 한국의 전통이 선이지 무슨 자, 젠도 아니고 뭐 잔도 아니니까. 아무튼 버즈웰이라는 사람 참 또 재밌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종교의 개념과 달라요. 서양 애들은 그냥 바로 출가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쉽게 또 나와요.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지금 교수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 얘기입니다. 프린스턴에서 나온 불교 사전을 총편집했어요. 자기 제자랑, 시카고 대학에 있는 제자랑. 그래서 한국적 개념들이 프린스턴 불교 사전에 많이 들어가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버즈웰. 예. 자, 그렇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 불교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도 일본 철학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저한테 요구하시고 같이 생각을 하시죠. 특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니시다 키타로. 아마 그 일본 철학의 정수다 해가지고 교토학파를 이끌고 있던 사람이죠. 서전 기다랑. 니시다 키타로인데. 아, 그래서 그 교토 놀러 가면 철학자의 길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배지 갖고 놈 있지 해가지고 거기 자기 출퇴근길이 그 철학자의 길도 있고. 그리고 저도 야 이거 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철학의 발전을 공부하려고 그거 전공자도 찾아가 보고 몇 번 그래봤습니다. 그리고 뭐 니시다 키타로 문고도 따로 있고 뭐 그래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 저도 그걸 좀 느꼈는데 이제 미국서 니시다 키타로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서양화된 사람이더라고요. 영어를 보니까 쉬워. 그러니까 번역, 그러니까 서구적 개념을 한자로 번역해서 나름 이제 자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서양적 개념, 뭐 주체, 객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성공했는데 요즘 이제 묻는 건 뭐냐. 결국 니시다 키타로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카미가제 참여하라 라고 선전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얘기만 한다면 모르는데 우리는 또 거기 따져보죠. 어떻게 해서 그 논리에서 그게 나왔느냐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든가 이제 노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엄의 바다도 뛰어들라, 천지의 조에 뛰어들라고 할 때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이게 미군 군함 굴뚝으로 떨어들면서 나는 이제 천지의 조화를 위해서 뛰어든다. 나는 화엄의 바다에 뛰어든다. 나는 이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얼마나 웃겨요. 철학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악의 형 이상학이라고 저는 개념화 시켜요. 그리고 하다못해 저는 어떨 때는 그 악의 형 이상학을 찾아내는 게 내 임무라고 할 정도로 뭐 선의 연구를 니시다 키타로가 썼지만 전 선의 연구보다도 악의 형상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그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너무 손쉽게 받아들였다 이러면 되겠느냐.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장자편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아니 꽃밭에 꽃이 많은 거 좋아요. 근데 어떤 꽃은 시들었어. 또 어떤 꽃은 더 길어. 그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태도를 정해야 돼요. 아이 저 큰 돈 뽑아버려. 시든 돈 잘라버려. 라고 할 건지 아이 뭐 큰 놈도 있고 뭐 치던 놈도 있고 뭐 들핀 놈도 있고 그래도 비슷비슷하네. 라고 여길 건지
거기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등이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의 뜻이 있고 거기서 자기 위치를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표현은 멋있어. 화엄의 바다에 뛰어든다고 하면서 막상 그 20살짜리 젊은이에게 사케 한 잔 먹여가지고 그 미 군함으로 뛰어들게 한다는 것은 폭력 중에 폭력인 것이죠. 그런 거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천인합일 말은 좋아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필요한지 저 애써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도 다 달라요. 시대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우리의 과학 문명의 발달과도 그래서 달라지는 게 있고 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너무 잘 들어줘서 제가 좀 실은 나는데 긴장은 됩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걸로 이제 가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해볼게요, 여기서.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가, 도가, 무가가 있었다 이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자 때의 유학과 그 전에 똑같은 일을 했던 유자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자 이전에도 유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단은 쉽게 얘기하면 상조회예요, 상조회. 근데 단순히 이제 제사만이 아니라 이제 뭐 관혼상제를 다루는 거죠. 우리 관혼상제 우리가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상조회에다 맡기고 결혼식도 저 결혼식장 아가씨들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예법이라는 거를. 그리고 사실 관혼상제의 관이 그냥 대학 입시가 되려서 이상해졌지 우리 정말 상투 자르고 이제 상투 이게 도박머리 수술해서 상처 들어 쓴다는 게 얼마나 큰일이었어요. 갓 쓴다는 게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지던 게 유였는데 공자는 그 원리로 아까 얘기한 대로 설명할 수 있었다 얘기죠. 그래서 공자가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하던 대로 해가 아니라 왜 해?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 근데 본인은 책 안 썼잖아요. 편집만 하겠다. 근데 편집을 통해가지고 이것의 원리를 난 분명히 밝히겠노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의 유학과 과거의 유자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노자의 도덕경을 들어갈 텐데 이제 처음에 나올 겁니다. 이 도덕이란 말이요. 누구 거였을 것 같아요? 공자님 거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유를 따지자면 노자가 맞습니다. 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공자님이 인도 강조하셨고 예? 사랑 강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도는 강조 안 하세요. 도란 말 쓰시지만 그 맥락상 보면 오히려 드물게 나오는 거예요. 그 덕도 한번 얘기할까요? 그러면 원한을 졌어. 덕으로 갚아야 돼요? 그냥 똑같이 원하는 원한으로 갚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으로 갚아라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원한으로 갚으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덕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죠? 삐! 예, 그럴 줄 알았죠. 네. 다 아시면서 틀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노에 분명히 고지고대로 바로 직 이에는 이 귀에는 기로 갚어 나옵니다. 그리고 덕으로 갚으라는 건 노자 도덕경이 나와요. 근데 저도 중학교 때 이거 그 한자 공부할 때 쓰면서 당연히 공자님 걸로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원전에 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안 그래요. 이게 앞뒤만 좀 바뀌어요. 보원 이덕 뭐 이렇게 이덕 보원 많이 쓰는데 뒤로 가나 앞으로 마찬가지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 도와 덕이란 말은 이론과 실천 현대어로 따지자면 그리고 뭐 약간 더 중간적인 얘기를 한다면 진리와 그것의 효능. 아 우리가 알고 그럼 뭐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론 갖고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식의 용법에 철저한 게 엔드를 넣었죠. 바로 도덕경입니다. 그리고 그 용법이 어느
시절이냐면 이제 한나라 지나고 위진 시대쯤 되면 유가들이 차용을 하기 시작해요. 유가들은 인만 얘기해요. 계속 도덕보다는 그러다가 도덕 중에 으뜸이 인이다. 인과 의다. 그래서 도덕도 뒤로 물러놓고 현대적으로는 앞으로 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론과 실천이니까 뒤로 물러두고 그 중에 으뜸인 인의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들이 요즘 쓰고 있는 인의 도덕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미에서 도덕은 정말 도덕인 거 뭔가 윤리적인 내용을 담는데 실상은 여기서의 도는 이론이고 덕은 실천이었다. 현대어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묵자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여기 우리 성찬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묵자적인 내용이 있다. 그건 뭐냐면 유가들이 자식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핏줄부터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공자님이. 달리 물으겠습니다. 공자님이 만인을 사랑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가족부터 챙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가족부터 챙기는 거예요. 육아든 분명한 칭차가 있어요. 왜? 부모부터 챙겨. 형제 챙겨. 그리고 힘이 나면 확대하라. 확산하라. 이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 가족도 못 챙기면서 무슨 남을 챙겨? 라는 게 유가적 판단이고 늘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 그런데 묵자는 반대합니다. 그건 아니다. 인류 공영의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이를테면 댐 만드는 거. 치수사업. 아, 농사를 져야 되는데 물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을 누가 다뤄? 너만 퍼먹는다고 돼? 안 돼. 모여. 함께. 댐 공사하는 거예요. 정말. 여럿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노동하는 해병대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댐 만들고 했던 게 바로 묵가들입니다. 그런데 묵가가 소개가 안 된 게 한나라 때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워낙 과격한 집단이라서 뭔가 천천히 이게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들어오니까 묵가랑 불교를 대체해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려서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청나라 때서야 다시 묵가가 복원되지만 맹자에도 그렇고 계속 묵가 얘기는 계속 나와요. 쟤네들 때문에 못 살겠어. 쟤네들은 만인을 사랑하러 그래. 왜 그 말이 되니? 부모 형도 챙겨야지. 라고 맹자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차이이죠. 이게. 그래서 요 셋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자학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진나라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친, 치나, 차이나가 진호, 진, 씬 이게 다 진나라 기준이 되듯이 통일 중국이 기준이 되듯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얘기는 요 전에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정립 얘기하죠. 요거 정립이 이게 아시다시피 경복궁 가면 이게 세발솥 예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세발로 서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세발 달 이 모양이에요. 요 모양 이 모양을 그린 거예요. 이건 정말 그래서 저 모양이 나온 겁니다. 아, 왜 세발이겠어요? 아예 사진 작가도 계시지만 삼발이야말로 아무데나 세워도 똑바로 서요. 예, 우리처럼 콘크리트 요즘 이제 깎아서 이제 네발 문화가 됐지. 사실은 흙 위에 세울 때는 삼발이 최고로 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깔뚱 안 되는 게 삼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청동기 시대는 삼발로 만들었죠. 삼발로. 그래서 이 정립이란 말이 저 세발 무쇠솥처럼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도 묵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저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계속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 왜냐면 유도 뭐 법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법가는 순자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강조는 될 수 있어도 그거 묵가란 독특한 사상은 없었단 얘기예요. 오히려 요 두 번째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순자가 아까 맹자보다 더 유명했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불교도 인도에서 왔지만 오히려
중국적인 색채를 아주 강하게 뗐다. 중국 불교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재미있게 비교해 나갑니다. 나중에도 시간이 되면 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 같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유가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예요. 예는 고래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주나라의 예법입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의 예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그 주나라의 예법을 가장 존경한 공자의 생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저는 요것만 생각해도 유가가 쉽게 이해가 돼요. 물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반론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 종자 하나만 이해하면 유가 반은 이해해요. 아쉽게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자 다 아시잖아요. 종치네, 종자. 예? 종갓집 김치. 예? 종산, 뭐 매산자도 되고 뭐 재산산자도 되고. 하다못해 종묘. 이거 유가만 얘기하면 종자가 빠질 수 없어요. 하다못해 세종, 에? 태종, 뭐 이렇게 종자. 근데 왜 글자에 대한 공부는 안 해요?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럼 종자는 뭔 뜻이요?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종자는 한마디로 부자 상속 종자입니다. 젊은 사람들 물을 수 있어요. 아, 부자 상속이 뭐가 중요한데? 아니죠. 권력이 있고 금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안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칙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원칙을 세운 게 종법이었어요. 그리고 종법은 바로 주나라가 지켜지는 아주 그냥 엄격한 질서였죠. 저게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삼촌이 힘이 세요? 조카가 힘이 세요? 삼촌이 세죠, 당연히. 삼촌이 세지, 조카에게. 엄마,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 하고, 만약에 조카 아버지, 자기 형님 돌아가셨어. 그럼 당연히 삼촌이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안 된다. 삼촌은 승계의 원칙에서 빠진다. 우선순위 빠진다. 아들 쪽으로 가야 된다. 전 늘 얘기할 때 여성 동지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공자는 생각이 그랬어요. 어쨌든 가부장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갖고는 이제 여지가 또 천천히 얘기합시다. 종과 조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세종과 세조가 어떻게 다르냐. 저 이게 국사학계랑 저 어쨌든 퇴임하고 나서 한번 붙어야 돼요, 이거. 아니, 덕이 많으면 종이고 공이 많으면 조라고 뭐 공식적으로 쓰고 뭐 막 그래 거꾸로 쓰겠습니다. 그럼 제 질문, 선생님, 저처럼 제가 세근 아닙니까? 덕도 많고 공도 많으면 두 개를 다 써요? 어떻게 해요? 뭐 세종조로 써야 돼요? 그럼 세종대왕은 공도 많잖아요. 덕 많이 있어요. 글쎄, 그분, 근데 왜 종이에요? 해필이면. 예. 이거를 아주 쉬워요. 현실적으로 누가 결정해요? 결정할 수 있어요?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 막 우리 홀수로 만들어요? 구인으로? 그 손들기를 해요? 어떻게? 판별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사실은 바로 아버지 아들을 이었으면 종이고 아주 쉬워요. 옆으로 가면 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모든 왕조의 처음은 조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하지.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아들이 이었으면 종이 되는 건데, 이건 또 긴 얘기가 있지만, 야, 이게 어디의 원칙이냐. 바로 주나라의 얘기에 그게 나옵니다. 아주 쉬워요. 아버지였으면 종, 아버지 에, 별자, 아버지 아니면 조, 딱 이렇게 딱 나와요, 그 구절이. 근데 그거를 그 상식적인 거를 자꾸 우리나라 국사학계가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 왜곡된 이유는 동경적으로 보자면 조선 후기에 와서 좀 헷갈려요.
그리고 자꾸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조로 추대하고 자기가 종이 되는 경우가 막 생겨요. 그리고 하다못해 제가 이 얘기하니까 대번 저 젊었을 때요, 30년 전에 학생 역시 역사학과 애가 그러더라. 아, 그럼 태종이 정종이랑 태종이랑 다 형제인데 왜 종종 붙었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만 기다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정종이란 묘호가 없었더라고요. 수종 때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역사가 한 3분의 2쯤 간 다음에.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수종 때서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공정왕 실록으로 돼 있었는데, 공정왕.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공정왕. 네. 공정왕으로 돼 있었는데, 요때 정종으로 어떻게 보면 바로 잡는다는 얘기죠. 제대로 왔을 사람인데 이방원 때문에 안 돼서 너는 형님은 빠져. 그리고 이제 태종이 사실은 형제하고 간 거 아니에요. 정종. 그때 그래가지고 태종이 된 거더라고. 그러니까 종종이 겹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숙종 때서야. 참 이런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확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육아의 기본이 저 종법제고 종법제의 원칙이라는 게 줄에 딱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 설명이 쉽게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바로 이게 육아는 바로 그거를 예로 정식화 시킨 거죠. 예법으로. 그런데 도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살지. 예, 그런 거예요. 아, 예, 일단 나중에 판단해 보세요. 예, 멋지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얘기하고, 묵가는 오히려, 야,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게 노동이야. 그 서로 똑같이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댐 건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표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얘기할 때 이따가 나오겠지만 묵가는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 있잖아요. 군인들 아니에요? 군인들. 예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군인들 아니에요? 명령 한번 해! 이런 집단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그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이거. 그래서 여기 지도자가 거자였는데, 거자가 약간 우리 요즘 식으로 얘기하는 십장이에요. 십장. 10명 중에 대장. 근데 거자가 불에 뛰어들어! 그럼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식의 강력한 집단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천천히 보고, 우리 시간이 2시간이죠? 4시 반에 끝났어요. 어휴, 다행이네. 어휴, 좀 큰일 날 뻔했네. 질문 시간도 가져야 되죠? 예, 예. 예. 예, 그렇게 달라졌고 이제 2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가 단순한 이렇게 에티켓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는 예조도 있었습니까? 예조는 뭐예요? 그 당시의 문화의 모든 형식을 규정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아, 형조는 나쁜 짓 한 놈들이고 예조는 나쁜 짓 안 해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하는 거죠. 그때가 돼서 그거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예조가 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화를 담당하는 거지. 문화부지. 근데 문화부가 바로 예조고. 그 다음 이제 나쁜 짓 한 사람들은 형조로. 물론 이제 귀족들은 형조가 아니라 예조에서 다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귀양 같은 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형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치일 수도 있는 거죠. 죽이지는 않아. 하지만 근신에 그래서 향소 부곡으로 가가지고 예, 정도전처럼 저 거기 가서 반성 좀 해. 그랬더니 정도전은 계속 맹자나 읽고 나라 한번 바꿔보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아유, 어려워요. 우리나라 아직도 얘기 자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어렵고 내용도 많고. 하다못해 그래서 장례 지내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장례를 잘 지내야 한다. 우리 많이 줄었죠. 이제 뭐 3일로 줄었고. 근데 예전에 안 그랬죠. 저희 어릴 때도 그렇고. 근데
그뭐 공산주국은 이제 다안 남아 있지만 대마만 하더라도 그 집안에 상이 나면 도로를 막아버려요 아예. 그 경찰도 못 건드려요. 그럼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천막 탁 치고 그 차선 하나를 막아버려 아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 예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막았다고 뭐 그거를 모든 집안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사실 저도 한 벌써 꽤 됐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 청주 사는데 집에서 돌아가시면 주차장 다 막았어요. 뭐라고 안 그랬어? 지금 서울에서 주차장 막았다가 난리 날 그 칼부림 날 텐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그 아파트에 돌아가셨더라도 바로 이제 장례식장 모시잖아요. 근데 그냥 저녁 먹고 들어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옮길 수 없다. 그거 판단을 했어요. 우리 철학과 교수인데 또 서양철학 공부하고 분석철학 한 사람인데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집에 댁에서 모셨는데 아파트 주차장 다 막아버렸어요. 텐트 이게 한 두 개. 저희 할머니도 제 집에서 했거든요. 아파트였지만 뭐 다 참아줬잖아요. 그거. 다 참아줘. 신발이 그냥 몇 층까지 밑에까지 내려갈 정도인데도 다 참아주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요. 아까 순자 얘기하셔서 제가 순자 얘기를 할게요. 순자는 작년을 한 달 동안 지내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 왜? 소식 가는데 15일, 오는데 15일 잡고, 그래야지 다 올 사람 온다는 얘기예요. 아유, 아시다시피, 뭐 다, 어르신들 다 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와유, 집에서 하면 다, 여름에는 다 물 나오고, 철철 그냥, 저 그거 메고, 중학교 때인데 메고, 물 나와가지고, 그냥, 향 피우고 막, 다 녹잖아요. 그냥, 잠깐 이래도. 저 예전에, 뭐죠? 여기, 뭐, 세월호 사건 때 산에서 며칠인데 백골만 나왔다.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집에서도 그런데, 뭐, 그, 금방이죠. 뭐, 그거, 금방 백골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순자 같은 경우는요, 그런 얘기는 해요. 제사 지내래요. 예니까. 그런데 그거의 이유는 형제들끼리 얼굴 보고 조상의 뜻을 잘 살피라는 것이지 귀신이 있다는 게 그런 식의 얘기는 안 하죠. 순자 같은 경우는. 예,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공자의 효도 마찬가지죠. 저는 효 문구를 다 찾아봤어. 도대체 다들 공자를 빗대서 효효 그러는데 공자가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효는 내용이 뭔가. 몇 번 안 나와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몇 번 안 나오는데 별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3년간은 바꾸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저 종법제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뜻에 따라서 회사를 이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거 아버지 거였어. 안 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3년 후에는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3년까지는 참아라.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야, 3년만 참아라, 이거. 또 3년상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커서 한 3년이 지나야 지가 산다는 얘기죠. 부모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3년간은 보답해라. 예, 한 이제 4살부터는 이제 지가 어떻게 동냥이라도 해먹을 수 있지만 그전엔 다 죽잖아요. 그래서 3년. 뭐 하다못해 또. 근데 어떤 다른 책에는 그 3년상의 의미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3살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많은 보호를 받으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또 3년상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예, 그 얘기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또 3년상 하기 싫어요. 제자가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또 그래요. 아유, 우리 공자님 그렇게 딱딱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약간 뭐라거나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 혼잣말 아니면 저 뒷담화 합니다. 아니 뭐 마음이 벌써 떠났는데 뭘. 아 그놈한테 무슨 그래도 3년상 하라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이미 그 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그렇고 그다음 도가는 멋지다는 도가는 갖다 버려라 이겁니다. 장자가 죽었을 때 갖다 버려라. 그러니까 제자가 아이고 보기 싫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럽니다. 여기 뭐 다 아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한 대에서 죽으면 뭐 새들이 눈부터 먹죠. 네. 그리고 이제 물에 빠지면 새 붕어들이 이거부터 또 먹더라고. 나와 있는 거. 요것부터 떼 먹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나와 있는 거 딱이 좋은 이게 말랑말랑하니까 우리도 뭐 돼지귀 좋아하잖아요. 돼지귀 먹듯이 이렇게 이거부터 이런 것들은 뭐 군대에서도 가장 저 기가 막힌 보직이 시체 처리 반이에요. 별의별 물론 요즘 경찰들도 그래서 교통사고 나오고 나서 이런 거 많이 보면 그 심리치료 받아요. 제가 말이 좋지 119 가가지고 다 이게 다 잘라지고 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얼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그거 새가 뜯어먹는 거나 흙에 묻혀서 개미가 뜯어먹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냥 갖다 버려. 이게 장자에 나온 표현입니다. 제 표현 아니에요. 저 근거 다 이씨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그냥 예, 개미밥이 되나 뭐 새밥이 되나 무슨 차이냐 이거죠. 바로 새밥이 돼. 장례할 때 보면 노골 같은 데 가면 아직 조장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저런 도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조장이라는 풍습이 생겼다고 보잖아요. 풍장도 있잖아요. 조장 풍장이 예. 자연에게 그냥 먹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광범위하게 봐서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가 그런 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맥락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저도 편하게 또 대답을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또 뭐 저도 제 역할이 있어서 조장 같은 경우는 시신을 하늘로 올리려는 그런 또 이야 맞습니다. 조라스토교가 그렇죠. 오유 그거 아시네요. 저기 아십니까 퀸 이게 머큐리 알아? 예. 프레드 머큐리의 집안이 조라스토 쪽이에요. 예, 예.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전 몰랐어요. 근데 영화 보다가 그 아버지가 계속 그렇잖아. 계속 얘기하잖아. 말하는 게 뭐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딱 그 얘기 세 가지 마지막 계속 얘기하잖아. 쫙. 이거 완전히 종교적인 격률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지 그 아버지를 그랬더니 조라스토 쪽이더라고요. 예. 그쪽도 이렇게 하늘로 내보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우 자동차가 타타로 넘어갔죠. 타타 자동차 다 알잖아요. 요즘 트럭은 다니더라고. 그 타타 자동차 회장네가 조라스토교 집안이에요. 그 집안들이. 근데 자꾸 거기는 결혼할 때 타교도 이교도로 가면 줄어드는 포용이 아니라 줄어드는 쪽으로 수수성을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조라스토가 줄어들긴 합니다. 예. 그런 게 있다면 풍장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인류학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섬 같은 데서 주로 했어요. 섬에 사람 묻을 데가 있어요?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 뒤편에 해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말리는 거죠. 다 말려서 뼈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방식은 묵자도 규정돼 있어요. 안 된다. 항아리 몇 촌까지 돼 있어요. 이 안에 넣어서 이따 보여드릴게. 장례니까 이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옹관묘라는 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풍장으로 다 놓은 뼈다귀를 이렇게 모으고 뭐 그냥 모은 전 이제 신체를 한 경우도 있지만 줄이는 거죠.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삼촌 옹관묘 딱 이건 안 된다. 왜 유가들이 하도 관 쓰지 곽 쓰지 겉관 있지 않습니까? 겉널 속널. 그래서 관은 사람 하나 들어가는 거지만 곽이 문제인 거예요. 곽이 진시황은 이거보다 한 1000배 되는 대로 만들었고 곽을 예? 웬만한 이제 돈 좀 있으면 한 이 정도 만들고 좀 이제 좀 가진 거 있으면 한 방 같은 거 방 정도 하나 이게 곽 아닙니까? 관과 갈대 곽. 안 된다 이런 거 다 이게 허례식이다 안 된다. 이게 바로 묵가들이에요. 왜?
조금이라도 공동체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지. 우리들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보면 참 자본주의적일 수도 있어요. 유용해야지. 인생이 뭐냐? 유행해지. 이런 태도가 묵가들한테는 철저하게 있었습니다. 저 여러 선생님들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어떤 게 좋을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저기 그때까지 살 수 있으면 80쯤 돼가지고 가짜 부고를 띄울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떼돈 벌라고. 그래서 안 오는 놈들이 있으면 앱스 열고 전화해서 죽여버린다고 생각하고 온 놈들 있으면 적어놨다가 돈도 모아가지고 돈도 주고 같이 놀러가고 그다음 죽을 때는 이렇게 조용하게 죽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 몸이란 게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듯이 죽으면 내 몸뚱아리가 내 몸뚱아리가 아닌데 뭐 내가 말하면 뭐하냐 그러시듯이 도가 1기에서 1기가 무슨 말이에요? 예,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예. 이 세계는 하나의 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 그죠, 기, 기. 하나의 그 에너지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계는 뭔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인데, 그게 뭉치면 삶이고, 흩어지면 죽음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장자의 부인이 죽었을 때, 이 친구가 갑니다. 조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원문 그대로 얘기한다면 화분 같은 거를 거꾸로 놓고 동동동동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또 제 얘기입니다. 원전에 안 납니다. 아, 저와도 그렇지. 너무 눈에 띄잖아. 화장실 가서 웃어야지. 제 얘기입니다. 이거 원전에 안 납니다. 그랬더니 나도 맨 처음에 슬퍼했네. 근데 왜 슬퍼해? 우리 지금 마누라 저 천지의 일기로 돌아가는 건데 이걸 슬퍼하면 되겠는가?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일기가 뭉쳐서 그 잔해가 됐다가 그 다음은 그 잔해가 또 천지로 사라지는 건데 그걸 갖고 뭘 슬퍼하나 노래 불러줘야지.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자 본인의 얘기 갖다 버려라. 그리고 자기 부인의 얘기 노래하고 찬미하라. 저희 어머니한테 뭐 돌아가시는 김에 한번 우리 좀 즐겁게 해볼까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야 그것이 너도 심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젊었을 때는 약간 그런 쪽이었는데 나이 들더니 좀 바뀌시더라고. 젊었을 때는 약간 좀 놀자빠졌는데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재밌게 1번이 좋다. 육아가 좋다. 나의 장래. 1번이 좋다. 아, 저래도 좋을래. 저요, 저. 저 그 돈 받아놔가지고 아주 한 30일 동안 할래요. 별로, 좋으세요? 아, 30일 동안 해야죠. 왜 안 해? 내가 평생 버는 돈 그거 잘 써야지. 그런데 좀 부족은 받으실 거예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어디 요즘도 사실 오늘도 갔어야 되는데 저기 전 적십자 회장하시던 부인이 돌아가셨더라고. 서영훈 교수님. 근데 어쨌든 어느 집에서 돈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아, 돈 벌었다 싶어가지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 맥주를 한 잔 딱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찝찝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돈을 내고 먹어야지 이게 아, 한 명 더 이거지? 의외로 저도 그 몰랐어요. 느꼈어요. 아, 이게, 야, 여기서 맥주를 축 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랑, 그 당시는 좀 세월이 전이었어요. 나 5만원, 여기 5만원 하면 그 앞에 그 카페 가면 10만원 충분히 먹을 때였거든요. 아예 가서 나가서 술이나 먹자고. 그러니까 그분이 충북대 총장을 하셨어. 그래서 교수들한테 못 받겠다. 그렇게 해서 하신 건데 의외로 제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 거기서 술판을 못 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둘이서 10만 원 모아다가 실컷 먹었는데 8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이 그건지 여러모로 고민이 됩니다. 일단 저는 일단 80대
되면 이제 돈을 벌어보고 안 노는 놈 그냥 박살 내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육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잘 들어줘서 제가 좀 많은 얘기했습니다. 여기 벌써 군자와 소인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얘기한다 이겁니다. 아유, 그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군자는 남녀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신분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참 좋은 표준입니까? 저는 그래서 저 군자와 소인 그 구절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다 뽑아서 그것만 강의할 때도 있어요. 논어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그 어느 때 이렇게 문학적으로도 나오고 군자 소인 그 대꾸. 아까 얘기한 천주시리가 바로 마테오 리치가 번역한 거죠. 마테오 리치. 아, 이거 우리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 무진장한 사람이에요. 아, 이 신을 번역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번역하냐 이거죠. 우리는 좀 신이라는 개념 쓰는데 신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일본 쪽에서도 많이 쓰고 중국도 써요. 그런데 신이라는 개념 그게 전통 맥락에 맞느냐 이거예요. 그랬는데 상서를 봤더니 그 시서의 역 뭐 춘추할 때 서라는 걸 봤더니 이게 뭔가 좀 제 임금제자가 인격적인 게 성격적인 거 허장관 같은 게 있는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럼 이 제자가 맞네. 근데 그 제자 중에서 으뜸해야지. 그러니까 높을 장자 써가지고 상제의 개념을 쓰는 겁니다. 중국은 그리고 홍콩이나 그쪽은 아직도 상제로 해요. 대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신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게 일본 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는데 사실 신은 그러니까 삼위일체설에 따지자면 엔젤 정도에 속하는 거예요. 성신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신 할 때 성신 성신이 귀신자리가 이상해서 요즘 또 성영으로 바꾸더라고. 영혼의 영자로 바꿔서. 근데 사실은 원자는 신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 신하면 자꾸 귀신 쪽으로 생각하니까 아우 엔젤스인데 영으로 바꿀까? 뭐 이래가지고 이게 소울로 바꾸고 있어. 성령이란 말 요즘 많이 쓰더라고. 근데 우리 때는 다 성신으로 많이 했었죠. 이게 근데 그 신이 또 일로 가 메뉴로 갈 수도가 있으니까 요즘 용법에선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런 식의 개념들 속에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돼야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인에 대한 판단도 아까 순자를 얘기했어 자꾸. 순자 같은 경우는 결국 문명을 이룬 사람이 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꾸 아 예. 아까 우리 저 맹자 있었고 그다음 순자가 있었죠. 근데 이 순자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요 성인의 개념은 이제 문명을 이룬 사람이에요. 사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속으셨긴 한데 그 성천 선생 같은 분이 문명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왜? 우리 못 살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런 문명을 이루는 일에 몸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 순자에게는 성인이에요. 뭐,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 아, 도덕적으로 뭐, 훌륭해? 그런 거 아니에요. 순자가 얘기한 성인은 철저하게 문명을 제대로 이룬 사람들이 성인인 거예요. 재밌게도 우리들이 많이 쓰는 신명난다 할 때 신명이란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 신명나. 아 이제 귀신 신자에다가 발명명자 써서 요때 순자가 얘기하는 신명은 뭐냐? 신명나게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신명나게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 아까 얘기하셨는데 신명나게 나무 심은 사람들. 자기가 신명나게 뭐 도로를 건설한 사람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위대한 역할, 종교적인 역할조차도 문명과 결불시키는 거예요. 그게 순자 쪽이죠. 그런데 이제 맹자 쪽에 성인하면 주로 이제 좀 더 사랑의 면 쪽이니까 도덕적인 쪽의 완성을 계속 강조를 하죠.
교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인, 지인. 저 표현 자체는 도가 쪽이에요. 진인이라고 얘기하거나 지인이라고 얘기하면 도가 쪽입니다. 성인은 도가도 써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진인, 지인은 누구에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도가 쪽 표현이다. 또 특히 불구일수록 성인에 가깝습니다. 왜? 허우대 멀쩡해가지고는 허우대에 매달린다 이거예요. 유가들 뭐라고 해요? 의관을 정제하고 뭐 품행이 방정하고 젊은 애들 방정 맞다고 하는데 방자가 이게 모방자 네모 반듯하다는 뜻 아닙니까? 네모 정사각형으로 똑바랐다 방정 방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이렇게 똑 맞게 이것이 유가적 표준이라면 도가는 오히려 뭐 다리 한 장은 없어도 돼 뭐 그런 거예요. 저 불구도 뭐 하나 갖고는 끼지도 못해요. 한 세 개 이상은 같이 해야지. 뭐 언청이도 끼고 뭐도 끼고 뭐 고추도 끼고 이렇게 한꺼번에 좀 있을 정도가 돼야지 큰 사람이 됩니다. 그건 뭡니까? 껍데기를 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버리는 거죠. 예. 하다못해 형벌로 잘렸더라도 아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 정도는 없어야지. 그래야지 합격선에 든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장제라는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못생긴 사람의 첩이 되기를 원하지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모든 그 여인들이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그 남자에게 그게 무슨 소용인지 어쨌든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묵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십장 같은 게 거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명령에 무조건 따랐다. 불 속에 뛰어들면 뛰어들려고 했다.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규율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절대 복종하고 천주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순종서약을 하는 거죠. 오베이던스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유가들은 윤리적 세계를 문명의 사회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혈연사회를 우선으로 한 것입니다. 아시죠? 우리 친족끼리는 숨겨줘도 되는 거 아시죠? 이 젊은 애들 몰라요. 참 모르더라고. 진짜 몰라요. 그리고 저 이거 예전에 하와이에서 이거 미국 사람들한테 발표해 줬는데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뭐 1급 살인이 1급 살인이지 뭐 2급 살인이 2급 살인이지 무슨 뭐 이게 부모 형제끼리는 가중도 있고 아니면 숨겨줘도 봐주고 이런 게 있나 뭐 이런 희한한 얘기가 있냐고 하던데 이 바로 가까운 거에 대한 긍정 그것이 모인 게 국가다. 국자에 가가 붙지 않습니까? 아까 플라톤과 전혀 다르게. 플라톤은 가를 부정의한 걸로 봐요. 왜? 안으로 땡기니까. 독신주의라는 게 뭡니까? 가족 가지면 자기 새끼 나면 이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다고 플라톤은 보는데 공자는 그 정반대였던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설명해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 가족을 버리려고 했던 플라톤, 가족을 챙기려고 했던 공자. 그래서 동서의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신하들이 힘이 셉니다. 아까 복고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개혁적이라고 했듯이 사실은 왕권 정치가 훨씬 더 개혁적입니다. 조선 역사에서도 우리 정조 얘기하면 되잖아요. 정조 얘기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신하들은 기득권층이에요. 그래서 안 바뀌기를 원하지. 그런데 안 된다. 민중으로 가서 이 백성들을 잘 먹게 살고 해야 되겠다. 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가는 기본적으로 이 사대부의 정치예요. 신권 정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심이 된다면 어쨌든 도가들은 이 인공보단 자연 인간보단 천지로 나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정부주의 아까 우리 퀘이커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김교신 선생이었고, 예, 김교신 선생이 그 양정고등학교에서 너 나무나 심어라고 이제 여기 성천 선생한테 했듯이 그 양반들 강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의지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간 거죠 이제 이거는. 그리고 묵가는 정말 전쟁 없는 국가를 위해서 무조건 가서 도와줬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도. 방어술로는 그 당시 최고였다는 거예요. 방어술로. 영화도 있어요.
방어설론 최고에 다 나와요, 다. 뭐 멀리서 올 때는 땅 속에 파고들어서 귀를 대고 있으면 들린다는 등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 있어요. 방어술에서는. 그래서 묵곡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일본 사람이 원작인데 우리나라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유덕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공격하러 온 저 악역이 안성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악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제일 유명해봤자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악역시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게 바꿔서 하는데 그 결국 저기 안성기가 같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죠. 장기 같은 거 두면서 아 이게 성을 공격하고 이제 이 묵자 쪽에서 파견된 사람이 너마 거기 가서 고쳐 이제 지켜 했던 친구가 딱 두니까 안성기가 나 졌어 하고 이제 물러선 게 나옵니다. 저도 며칠 누군지가 했어요. 근데 안성기더라고 수염을 붙여가지고 누구겠어요. 예, 반전론이 분명하게 있죠. 그러니까 묵가들은 만약에 오늘날에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다 파견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나라 때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 집단 조직이 너무 세니까 중앙집권에서 부담스럽지. 저 자식들 저거 지멋대로라고 독자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앙집권에서 어떻게 내버려둬요? 아마도 공격은 격환했으니까 현대민주사회에서라면 받아줄 수밖에 없지만 이 친구들이 무장을 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묵가들은 다 이민을 하겠지, 미국으로. 그래서 뭐 이 방어술 공격은 안 해. 죽어도 공격은 해서 안 돼요. 네, 방어는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우크라이나 가서 뭐 하나? 공격을 안 하고 어떻게 방어를 하나? 뭐 레이더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 예, 재밌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맹자는 여기 나오는 맹자는 의와 리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옳은 것과 이익되는 것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옳은 건 옳은 거고 이익은 이익이야. 그래서 이익을 버리고 의로 가라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묵자는 정반대예요. 이로운 게 의로운 거예요. 아주 현대적이죠. 그래서 아까 현대의 자본주의적인 거랑 맞는다. 그러면서도 이쪽 또 무정부지랑 섞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그렇습니다. 이로운 게 의롭다.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그 현대에 나오는 뭐 벤다민이 뭐 이런 사람들. 나중에 말이나 공리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그 효율주의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묵과적인 효율주의, 의의가 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단이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결국 도가는 지방분권 쪽이에요. 유가는 이제 중앙집권 쪽이고. 그리고 묵가들 아까 얘기를 듯 했고 이 정도로. 그래서 이들의 경전은 유가들은 오경이라고 하는 거. 예, 네, 그 오경 박사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저 산홍공상 할 때 이 신분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거 깨달은 지가 좀 얼마 안 됐어요. 뭐 이 산은 한마디로 플라톤 쪽으로 얘기한다면 철학자예요. 왜? 농사꾼은 열심히 자기 노동을 하니까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은 근데 농부단 덜 기간이다 이거죠. 상은 돈도 벌어. 따라서 이 사람들을 높이 시작하면 국가 기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사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해주지 않으면 재벌들 또는 돈 있는 사람이 설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상을 막 누르는 거예요. 다 알더라고 상이 돈 제일 많다는 거. 근데 그들에게 신분적 지위까지 주면 댐빈다 이거지. 다 금력으로 다 권력 다 사고 이렇게. 그래서 산홍공상이라는 표준을 만들었다는 거를 부연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부연의 제목 자체가 장사꾼을 낮춰라 이거예요. 예, 천천히 쓰겠습니다. 산은 그쪽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예, 산은 선비라는 얘기고 농이야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예, 산홍 공 그다음 상입니다. 산홍공 상. 예. 예, 뭐 천천히 이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게 예, 이거란 얘기죠. 그리고 박세당도 노장을 추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자는 이제 묵경이 있었고 힘들긴 하지만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청나라 때 다시 복원됩니다. 사라졌다가. 네, 요 정도로 하고 요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도 벌써 깠어요. 유가 측 입장에서는 도가가 임금이 없다.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가가. 이게 맹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묵자들은 그냥 일만 하래. 가정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애비 없는 놈이다 이거지. 무부. 맹자 표현입니다. 예. 난 너무 재밌어 이 표현이. 그게 아비 없는 묵가, 나라 없는 도가. 임금 군자 쓰지만. 그리고 도가 입장에서 보면 육아가 내용도 없다 이거예요. 사랑도 가짜다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이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닌데 뭐가 말이 맞냐. 제가 늘 젊은 학생들한테 묻습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한다? 뭐예요? 사랑한다요? 누구예요? 누구? 밥 먹었는데 누구예요? 아, 누가 사랑한다를 더 많이 해요? 그 밥 먹었냐를 더 많이 해요? 웬일이에요? 아니, 밥 먹었냐. 밥은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진짜란 얘기예요. 밥은 그렇죠. 밥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는 정말 그래요. 나중에 이게 구체적이에요, 진짜. 그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왜 표방하냐 이거지. 왜 말로 하냐 이거지. 밥은 하면 아 뭐 나이 들어서도 엄마 생각나는 게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이지 뭐. 어떻게 해요? 그 도가들이 보기에는 이 묵가들은 일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됐어? 10만 들지. 장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 힘만 들고 되는 일도 없던 놈들이다. 이렇게. 아, 원전 있어요. 제가 지원하는 말 아닙니다. 무가들이 보기에는 유가들은 이익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고. 게다가 허례허식은 다 아는 얘기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밌는 얘기, 털 얘기를 잠깐 하면. 맹자가 비난한 도가, 맹자가 비난한 묵가에 다 털이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진짜 털이야, 털. 그럼 영어로 할까? 헤어. 이것도 헤어라고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것도 헤어니까, 수염도. 영어에서는. 도가류의 양주입니다. 도가의 일파예요. 맹자에 나오는 도가 인 것 같아요. 양주가. 이 친구 한 마리 딱 한 마디가 있는데 그 말 한 마디로 철학사에 남았어요. 세계가 이롭게 되더라도 자기는 털럭 하나 뽑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습니까. 근데 그 친구 얘기는 그거야. 그럼 너 팔 자를래? 이렇게 나와요. 털 뽑지 왜 안 뽑아요? 제자가 그러니까. 그럼 너 팔을 자를래? 그러니까 안 잘라요. 그런다고. 그러면 네 몸에 난 털이나 팔이나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니? 너나 챙겨. 그게 요거는 이제 나오진 않지만 그게 인류 공행의 길이야. 자기 몸, 자기 삶, 잘 살아가는 거다. 자꾸 남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그거 국회의원들 욕하잖아요. 너나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니네들만 없으면 우리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정치가들한테 비슷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 털 얘기가 나오고 묵자는 털이 주로 종아리에 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진흙 속에서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저 모 심을 때 진흙 붙었다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잖아요. 거머리는 그 스타킹도 씻고 그랬는데 이게 다 떨어지면서 없었죠. 이게 진흙에 있어서 털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털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도가류라면 묵가류는 하도 열심히 일해서 종아리에 털이 남아지 않았다. 예, 이게 재미있는 두 털의 비유입니다. 예, 일단 시간이 뭐 10여 분이 지나서 이렇게 요 정도로 하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예.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이 문이라는 게 글씨,
근월문으로 얘기하지만 이때 문이라는 거는 모양 문자입니다. 예, 이쪽에다 예, 여기다 할게요. 예. 이 그럴 문자인데 이게 글씨가 아니고 그럴 글씨를 뜻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냐면 문장제도라고 할 때 뺍니다. 예, 문장제도라고 할 때 이럴 때는 글씨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문식 꾸민다는 뜻이고 이때의 문자는 뭐냐면 형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라는 형식 그거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 문은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제도를 챙겨야 한다 그런 뜻이죠. 예, 또 다른 말씀 있어요? 그런 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문질빈빈할 때 문자 왜 공자님이 뭐 문질빈빈하다 할 때 질은 마음씨 속내용이고 문은 껍데기 네, 보이는 거 그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둘 다 다 잘 차여있다 그 뜻이 문질 아닙니까? 그때의 문이 바로 문식, 꾸민다, 형식 이런 뜻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